세상 모르고 잤나?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몰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 해가 없어갖고. 다시 자. 밥 먹어야지. 밥 차릴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몇 개월 오지? 이러면은 근무 태만이에요. 근무 태만. 알았어요. 이렇게 엄마 방도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 돼. 어제 제가 잠을 깨고 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침을 건너뛰었으니까 부지하게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감자의 택배하우. 이거는 저번에 그저 6차 산업 돼지김치집 했던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잘 소개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번에 참기름이랑 이 된장을 보내주셨어요. 참기름 하시는 분이 쪽지도 정성스럽겠죠. 어? 참기름이 뭔가 올리브유 색깔인데요? 아, 깨를 살짝만 볶아서 짜서 색깔이 이렇대요. 여기는 지리산 농부들이라는 곳이고, 이게는 우리 콩 전통 된장. 6차 산업은 그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나 못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1차 산업이 만약에 참기름이라고 예를 들면요. 1차 산업은 깨를 농사를 짓는 거. 2차 산업은 참기름을 짜는 거.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짠 참기름을 판매 서비스까지 하는 거를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혹시나 장 보실 때이 로고가 보이시면은, 아, 6차 산업 로고구나. 먹거리 안전하구나.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 인증 마크래요. 그러면 이걸로 맛있게 비빔밥이랑 된장찌개 해서 알감이랑 먹을게요. 이제는 점심이라 진짜 늦었다. 맛있을 것 같아. 비빔밥 제가 좀 비벼볼까 얘? 네.
이제 먹어볼까나? 아, 한 시간 뜨고자. 맛있겠다. 뭔가, 비유가 이렇게 숟가락 치워야 맛있나? 개 맛있다. 미치다. 아, 아, 너무 맛있어, 찌개. 자두막이가 그만큼 들어갔는데. 아, 아. 근데 저는 애기가 이렇게 너무. 진짜 맛있다. 응? 저녁은 이게 땡이다. 이래가 맛있다. 두껍다. 통통하네. 아. 무생채 너무 잘했어. 잘했어야. 응. 되게 많이 들었어. 이제 뭐더라? 아, 뭐. 비빔밥은 평소보다 밥이 많이 먹으실까? 비빔 맛있으니까. 궁합이 딸이다. 이런 거 보면 한식이 딴이야, 진짜. 진짜. 거기 진짜 안 나왔다. 네가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해. 이래 너야 차별박이다 하지. 진짜 주관 뚫렸다가 고기 넣은 게 좋나? 된장찌개 아니면 바지락 그런 거 넣은 게 좋나? 나는 고기. 아 근데 바지락보다는 미더덕 들어간 거 좋아. 아, 난 그냥 바지락. 밥도둑 말모라 저 스펙인 거 더 있다. 근데 니 혼자 먹겠니? 양이 많다, 한 팩이. 난 먹는다. 야, 구운 거 이거 말고 저기 또 있다. 팬에. 아, 마지막 숟가락. 배불러. 별로 신음이 나온다. 그러면 해장이다, 해장. 와, 진짜 잘 먹었다. 우리 한식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봐.
끝! 잘 먹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커피다. 먹네. 브레드 덕이라는 게 사셨대. 아, 그냥 프레첼에 버터만 있는 거네? 나 조금만. 이거? 이만큼? 야, 그러면 같이 찍자. 옷에 된장찌개 냄새 배워서 옷 갈아입어. 길을 같이 하려 하니 진짜 한 조각의 스테이크 같이 찍잔다 맞지? 버터가 맛있네. 버터 원래 프레첼은 버터다. 커피 좀 벌릴까? 괜찮은데 실망할 것 같고 저기 있는 빵을 다 먹고 싶은데 지금 비빔밥 너무 많아. 고기야. 맞아. 아, 분명히 프레첼 쫀득쫀득하다. 버터도 고급 맛이 느껴진다. 동네에서 맛있는 곳이야. 아, 진짜? 우리 동네는 맛있는 곳은 없던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 동네 빵집 없다. 덕분에 이렇게 개인 빵집 맛있는 데서 먹게 됩니다. 회사랑 점수가 괜찮지? 이거는 점수가 왜 이렇게 하얗니? 웃기고 있어. 아니에. 2시까지 잤는데 좋겠지. 푹 잤는데 잠을 설쳤다. 아니 잠도 설치나 평소에도 설치고 이제 평소에 좀 깝치나. 응? 깝치나 뭐가? 나대녕. 나 그렇게 나대녕성 빼고는 가능한 거 우린 안 나댔다. 까불지. 우리 둘이서 까불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아, 내 잘 아는 미용실 선생님 있는데. 제가 알아차줄게. 자, 머리 뽑고 갈래? 하고 갈래? 뽑고 갈래? 깎고 갈래? 아닌데, 얘. 그러면. 머리 뽑고 갈래? 묶고 갈래? 네. 아, 묶고 갈래. 먹고 해. 그리고 저녁에는 실내포 차라요. 아, 맞다, 맞다. 그 예약을 받으려나 모르겠다. 참, 하러 와야겠다, 아무튼.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감자매 택배 하울이라고요. 오늘은 쇼핑을 했어요. 언니 또 쇼핑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운동화도 하나 샀고 예. 예, 예. 옷도 사고 예. 예. 야상도 하나 샀거든요. 제 거 할까요? 네네. 저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옷부터 제가 해볼게요. 옷부터. 네. 이거는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구매했거든요. 사실 여름이랑 가을에는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옷을 제가 옷이 없다고 도움을 주셨는데 도움이라뇨. 지원을 해주셨죠? 네,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 그동안 이제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 쇼핑몰에서 협찬 말고도 사비로 산 것도 있어서 포인트도 쌓이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구매한 거예요. 오, 많이 샀다. 아, 네. 제가 구경해드릴게요. 네, 저도 한번 구경할게요. 이거는 그
제가 입고 나가면 꼭 한 분씩 마주치는 티가 있거든요. 아, 그 브랜드가? 네. 그 하얀색 요게 그 영어적 흰 티. 아. 그 티 브랜드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후드예요, 후드. 요렇게. 네. 스마일이네, 스마일. 네. 여기에 스마일 요렇게 있고. 네, 포인트가 있네요. 네, 전 포인트 있는 거 좋아요. 뒤에도 되게 즐겁네요. 네. 요건 뒤편. 저는 등치가 작게 있어서 라지 사이즈 사거든요. 이건 도톰하네. 이건 기모예요. 아, 네, 기모. 이렇게 따뜻하게 네. 돼 있고. 네, 다음. 네. 다음은 흰색이네요. 네. 이건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귀여워가지고. 네. 이 다 같은 브랜드예요. 여기에서는 진짜 단골이네요, 단골. 네. 네. 이거는 제가 입어도 엄청 크거든요. 안 입어보셨잖아요. 아니, 엄청까지는 아니고 좀 낙낙해요. 요거는 이게 귀여워서 샀어요. 요게. 그게 뭐예요? 이게 요 고릴라다, 얘. 고릴라. 아, 릴라, 릴라. 네, 네. 이 릴라 모양이 요게 귀여워 같고. 귀엽네요. 요것도 하나 구매하고. 평소에 릴라를 좋아하시나봐요? 네. 이난이난 고릴라다. 마지막 티. 좀 귀여워서 샀어요. 아, 다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네요. 네,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뭐 섹시한 거 하겠어요? 예쁜 거 하겠어요? 요거는 넥라인에, 뒤편 넥라인에 네. 요런 포인트가 있고요. 자수가 있네요. 네네. 이렇게 세 개 구매하고. 네. 이거 제가, 이건 알감이가 골라줬어요.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줬는데. 이건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저희 조만간 여수 갈 때 입을 거예요. 세어디스. 여수 갔다가 부산도 가거든요. 어울릴 것 같아. 아빠 생신이라 살래. 근데 생각보다 좀 얇다. 좀 얇다. 요즘 계절에 있기엔 안에 히트텍도 있고 해야겠어요. 응. 후드, 기모 후드 입고 입어야겠다. 응. 완전 한겨울에는 못 입겠는데? 한겨울에는 그러나. 멋쟁이들은. 큰 거? 봐요. 한번 걷어야겠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하던데? 걷는 거 아니더라. 그냥 이렇게. 아, 있어. 오빠 내가 해줄게. 얘는 내보다 더 옷을 몰라. 괜찮네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인다. 제가 그렇게 그런 그게 아닌데. 살짝 이렇게 약간 열어야겠어요. 이게 제가 입어서 그렇지 다른 분들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예. 나요. 이거는 제가 직구 시켰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아니에요. 뭐 좀. 아니 이건 같나요? 이거는 제가 직구. 이거 네.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운동화도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 운동화 꼭 샀어요. 운동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에어맥스 하나니. 우리 에어맥스예요. 우리 바깥 양반이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번에는 내 거를 또 신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양말도 알감이랑 신을 그 열쪽 구매하고 이제 해보세요. 님 해보세요. 저는 뭐 없어요. 딱 단추래요. 아 근데 이걸 제가 샀는데 제가 살 때는 할인을 안 했어요. 근데 배송이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전화해서 도대체 언제 오냐고 이랬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 3일 알겠다고 하고 이제 3일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할인을 하는 거야. 세일을 하네. 네. 30%를요.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샀다는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늦으면 늦는다 말도 해줘야지. 그니까 늦으면 안 늦는다고 말도 안 해주고 세일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내가 막 섭섭해, 속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죠. 다시 잘했어요. 아 근데 이게 좀 클 것 같아 나한테. 오버핏으로 입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또 요즘 외국인 모델을 많이 기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싫거든요. 나랑 너무 갭 차이가 나니까. 입어주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아, 좀 너무 길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뭐 기본, 기본. 야, 이거 계속 입고 있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죠? 처음에는 네. 좀 그랬는데. 아, 뭐 교환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아니, 저는 이거 잠기면. 네, 나오세요.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네. 괜찮네. 아, 저 거울 좀 보고 올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빽빽 꽂으시는 얘. 아, 저는 항상 옷이 오면은 코디를 좀 해봐요. 이거는 좀 약간 저한테 기장이 길어가지고 좀 굽이 있는 걸 신어야겠어요. 이건 너무 좀 얕아가지고. 네네. 끝입니다, 저는. 네. 저희 그 혹여나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네. 감자를 친구 할인코드에 치면은 5% 할인이 돼요. 여러분. 옷 한 품목당 5%. 5%씩. 네. 이게 유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아직도 이게 유효한지. 그러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네. 써서 싸게 겨울옷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하는데 혼자 그것도 입어보고 있었나? 괜찮은가 하얀색? 어 귀엽네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 괜찮아 이거? 응 그럼 이거 이게 귀엽네 근데? 응 그게 괜찮나 언니는?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오 잘 어울리네 그거는 응. 어. 올인원이네 올인원 이건 제 동생이 제 잠옷 사줬어요. 미키 잠옷. 제 노란색 잠옷이 작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되게 작은데 뭐 어때? 피트 한 거다 그냥 피트 작은 게 아니라. 여태 이거 이렇게 세트도 사줬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길에서 샀다. 미키. 내가 미키인데. 여튼 성공적입니다. 언니 미니. 난 근데 외식을 하러 갑니다. 예. 오늘 진짜 춥다 근데. 오늘 춥다. 다들 롱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난 숏패딩. 이 숏패딩이 유행이라 얘. 저 재킷 알지? 아 맞나? 그때 옷 살 때 보니까 막 많이 팔던데 요즘 뭐 그거라면서. 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탄다. 아이고. 훅 가겠다, 훅 가겠다. 집이 코앞인데, 여기까지. 아, 이건 내 거네. 제가 색깔 보소 미쳤 구요? 뭔가 잡채가 안 맞고 난다 뭔가 잡채가 안 맞고 난다 맛이 진짜 특이하다 뭔가 잡채가 딱 여기 밥 비벼 먹고 싶은 말 잡채 맛이 나는데? 한번 나이야 탕수육은 찍는 아, 첫 탕수육은 간장 첫탕 가네 너무 바삭하다고
배달이야. 맛있다. 뜨거워야. 상표 이거 딱 맛이지. 소스는 그냥 그런데 튀김이 진짜 맛있어. 여긴 무조건 찐거고 아니면 구워주시고. 안 배워서 제가 안 따라드렸는데. 그거 안 배워. 무슨 소? 우리 이 잘리고 몇 년 만에 먹어. 맨이 한 그 막 과학 생활한 지 3년 정도. 이 자리 새로운 신입이 앉았다. 구간이 명란이라 이래. 요즘 뭐? 요즘요? 먹는 걸 찍어서 그 막 뭐 올리는 거 요즘 아주 하는 거 있다니까. 그 말 많이 하더라. 그거 안 해도 좀 궁금하잖아. 그냥 뭐 소주 한 병 사물값은 됐니? 뭐 그런 것도 왜 오늘 걔가 바뀌래. 그런 것도 직업이라고 막 하나. 걔 어릴 때 진짜 좋아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불러드릴까요? 그거를 보면서, 예. 그거를 보면서 제가 잠시나마 이거를 충족하고 있어요. 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내년에는 철 좀 불고. 형이요, 고춧가루 좀 칠까요? 네 좋아하는 거다. 응? 네 좋아하는 거다. 응. 찌끄레기. 찌끄레기 아니야. 부스럭이라고 얘들아. 찌끄레기라니. 형이 되게 만질 때 소스를. 엄마 술이 필수 들어가야. 누가 업어가도 먹는다 그러다가. 쟤 웬만한 날 못 먹어야. 이 찌끄레기 갖고 왔네. 쟤만 하은일 아닙니까? 아까 형님 밑에 있어. 그만할래 여기서. 여기 사장님 저희 이런지 몰라요? 여기 아니 앞에 아저씨가 밥을 먹다가 내 계속 쳐다보더라. 고기 진짜 부드러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여기는 9시에 문 닫아요. 9시. 그래서 뭐 퇴근하자마자 바로 할 그렇지. 내가 옷을 벗었나. 맛있어서 억대 죽신 것 같고 병박신 가지라면. 걔가 죄송했나. 아우
미안. 완전히 안 자고 약간 이런 기분으로 자면 행복하다. 땀 잘 피우는 것 같고. 영훈아 님. 강하게 강하게 숙녀답게 해. 숙녀답게 한잔 갑니다. 강하게 가요. 강나기가 뭐라든 어흥님이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 예, 그냥 네가 좋아하는 오징어. 나는 왜 이래. 그래, 이거는 라면 소주 먹고 가입니다. 당연한 말 하지만 했지. 당연한 말아, 하지 마라. 숙녀밖에 해. 필요하면 해. 몇 돌? 몇 돌? 제 동생이 뜯게 귀여워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웃사람 시켜주겠노? 이럴 때가 내 인신한다. 이럴 때 웃사람 시켜줘야지. 실제 먹을지 않아? 몰라, 예전에. 응. 술을 물같이 해. 물을 술같이. 명언이라. 이마트 가나? 넣어라, 주머니에. 너무 많이 남아서 싸왔어요. 이모가 갖고 가라 하셨어 얘. 아니 소주가 한 달에 4,000원이면 포장해야 되지. 아 갖고 가야지. 반병이면 2,000원인데 당연하지. 아 이거 있어 얘. 아 예예예 예, 예. 15개 9,900원. 이거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베이컨즙 좋아. 야 이거 좋아하는 거다. 맞다 맞다. 15개 담을 수 있겠나? 그게 나눠 담으면 되지 말라고. 이거? 네, 이게 이거 뭔데? 불장. 일소리가? 커플 커플로부터 먹는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조리방? 종류가 막 크게 많진 않다. 콘초코. 콘? 어. 콘초코.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일곱 개. 여덟 개 더 남아야 되는데? 이거 여덟. 여덟, 여기서 끝낼게. 여덟. 한 봉지는 끝냈어, 얘. 그래, 우리 두 명, 우리는 두 사람이니까. 한 봉씩 들고 가야지. 응, 알겠어, 얘. 어, 콘치 알거 봐. 콘치, 콘치. 콘치네. 그래. 콘치지. 콘치. 열다섯 개가 맞네? 생각보다. 어디 갑니까? 과연 또 살 거 있나? 호빵 먹고 싶은데. 호빵? 어. 호빵 어디 파는데? 아니 야채랑 피자는 왜 없는 거야? 나 야채 피자 같이 든 게 좋은데. 나도. 언니 하나만 골라. 피자 먹을 거야? 야채 먹을 거야? 야채 먹? 야채 할까? 언니 야채 좋아하니까. 빵빵빵빵. 얘 안 먹을 거다. 야 밥만 좋아하나. 밥? 어. 오 끝까지 들었대.
이때 처음 먹는 자 호빵. 호빵은 단팥 아니면 야채라. 아까 피자랑 야채랑 고민했잖아. 아 피자고. 아닙니까? 몇 잔은 하시나 봐요. 니는 이거 하나도 안 먹는 편 내묻는데. 그래. 오랜만으로 보니까 진짜 맛있네.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더 갖고. 내가 배도 돼. 너는 상수, 나는 망원. 합정에서 우리는 월곡 전에 미안 월곡에서 미아 왔어요. 아니다 아니다 미아에서 월곡 왔어요. 맞아. 미디움이네요, 미디움. 잘 익었어. 맛있지? 고추 먹으면 잘 익었어. 근데 이제 안 하더라. 아, 9,900원? 아, 진짜? 12,900원 같아. 아, 12,900원이라 괜찮다. 난 괜찮은 것 같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해. 키트로 많이 나오더라. 응. 불닭 크림 파스타 소스. 너무 기대돼. 맵나? 아까 조금 맛봤긴 했는데. 맵던데. 맵나? 살짝 매콤한데. 맛있어. 매워. 맵다. 불닭이잖아. 난 까르보하고 불닭보다 더 매운 것 같다. 응. 맞지? 근데 맛있네. 응. 아무거나 먹을만하다. 어둡잖아. 스테이크래. 파스타 소스보다 맛있어. 응. 내 토마토 소스 맛 같은 건 안 나. 생각보다 매운데 계속 먹으니까 계속 올라온다 매운기가.
방송이 좋아. 어떻게 안 먹을까? 소스 맛있네. 응. 맛있어. 이 소스 맛있지. 나는 소스살을 부채살이 좀 맛있는 것 같다. 부채살이 좀 더 부드러운 거야. 응. 찍어서 스파게티랑 같이 먹어야지. 콜라 타임? 콜라 타임 가져야지.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사실 스테이크 맛있네. 다리 잘 요즘 말아가 같이 먹는 거? 응? 스테이크가 좋고? 빵! 올리브 치아바타. 오, 마늘 올려서. 야, 여기서 빵이네. 내 실망되잖아. 음식은 왜 실망시키잖아. 아, 언니는 혹시보다 뭐가 맛있었지? 아, 부채. 그러니까 양 부채는 없어. 그래도 좀 깔끔해. 맛있지? 아니 오늘도 왜 제 파스타는 안 주는데? 야, 이게 좀 많이 줬다. 나 이제는 두꺼워서 양이 많아서 그런데 두꺼워서 좀 구워 먹기 좀 힘들 것 같다. 잘라서 구우면 되지. 싱크릿이다. 아, 이때 싱크릿 좀 했나? 내가 링업피했어. 저는 구멍도 하고 눈높이도 하고 재미도 했어요. 내 때는 빨간 펜 하는 애들이 뭔가 부러웠다. 그냥 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신기했다. 아, 펜으로 뭐 하는 게 있어? 응. 엄마한테 해달라 하지? 엄마한테 해달라 했거든. 응. 빨간 펜 하고 싶다고. 응. 그래서 뭐 하면 돼? 응. 지금 하는 거 맞아. 그럼 오랜만 현명하네. 현명하지. 쟤 문 안 열어준다니까. 니랑 내가 했으면 쟤 문 안 열어준. 응. 저 선생님 옷 편하게 교재 꽂고 가면 아싸요. 엄마한테 뭘 하지.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맨날 하나 올려서 먹어야 무자란 거 같네. 잘 먹었다. 오랜만이다, 미안. 너가 택배를 또 여기 새 시켰잖아. 우리 집에 누가 이사 왔나? 저 뭐 많이 나와 있다. 우리 집에 새 사람이 왔나? 바보잖아, 누가 왔는지. 택배 찾아서 이제 가요, 다시. 아니, 보자세 뭐 많이 생겨냐. 그러게. 등갈비찜도 생기고. 우리 옛날 집에 이사 오셨더라. 잘 사세요. 거기 살면 돈이 제게 잘 모여, 얘. 쓸데가 없거든, 얘. 맞아, 얘. 왔는데. 배고파. 나도. 10시 35분이야. 어떡해. 배고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요기를 좀 해보러 가볼래? 미아의 의도지 거기 가볼까? 24시? 24시가? 응. 아 그래? 사람 많던데 이 시간에? 빨리 가자. 지금 몇 시라 얘? 10시 45분이에.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잘나오게. 알 필요가 없겠구만은. 그래, 얘가 전달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리로 가면 되지? 왜 글로 가는데? 그 아니다, 저 아니다. 한 주 그 더다, 꼴목. 아, 졸라, 난 나가고 싶은데. 왜? 누가 따라오나? 아니, 난 저 길이 좋아. 언니는 진짜 내랑 좋아하는 길이 다르다. 그것까지 갔다야 되나? 그것까지는. 그래, 같이 가지. 그것까지는. 맞아, 그까지. 니 뭐 먹을 건데? 아, 난 돈가스도 먹고 싶고, 쫄면도 먹고 싶고, 김밥도 먹고 싶고. 스페셜 정식 아이가? 막 이래, 해가 너무 갔는데도 스페셜하게 먹으려 하네. 너무 맛있겠다. 짱 커. 엄마야. 355번이요. 네. 제 세팅 막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반절 갖고 가라. 예, 반절까지는 아니지. 열무가 들어가네? 응. 아, 열무. 열무김치. 우리 언니가 또 열무를 좋아하니까. 만족합니까? 뭐해? 이 시간에 손님 진짜 많다. 김밥 진짜 맛있어. 소고기 매운 김밥.
이게 맵진 않은 것 같아. 그 단무지 맛있는 거. 진. 아, 열무김치랑 올려. 나오길 잘했다. 안 나온 게 진짜 큰일 날 뻔 했네. 울면서 잤다, 그럼. 포장도 많다. 집에 가자. 이제 자자. 기분 좋아. 아, 딱 잘 먹었다. 딱 기분 좋게 배부르다. Good night. Good night.